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간절곳입니다. 예, 울주군 예, 간절곳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간절곳입니다. 예, 이렇게 예, 소망우체통 예, 소망우체통 예, 보입니다. 예, 소망우체통 보입니다. 무슨 보이고요. 예, 울주군 산 간절곳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저 울주역 구청경입니다. 구청경입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저쪽으로 10km 가시는데 저는 그러면은 일로 해서 밖으로 지금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이쪽으로 지금 예, 저울로 지금 제가 가볼 생각입니다. 큰 도로로 나갈 생각인데요. 간절곳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남청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남청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남청을 가기 위해서 왼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또 잠시만 보겠습니다. 저쪽에 뭐가 있는가. 아, 저는 이제 울산시가 완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완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완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간절곳 문화센터가 있고요. 특산품 판매장이 있고, 정크아트 기획전시장이 있고, 소망우체통이 있고, 예,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번 이제 좋게 나가고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자갈 내려있고요. 이제 아마 이 앞으로 나간 데 있을 거예요. 좀 저쪽에 아마 간절곳 쪽에 여러 가지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와서 또 관람하고 또 이들에서 남창에서 오면 또 될 수 있겠어요. 해변을 안 따라 이제 저 위에 또 예. 간절곳 GAN 190 I 영어로 해야 하죠. 이런 구조물도 있고요. 저희 어린이들도 하고 있고요. 우선 예, 간절곳 해변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저 물이 무역한 분이 많이 보입니다. 예, 자전거 도로고요. 저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앞으로 길이 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저기 사람 들어오네. 여기 지금 여기 무슨 예, 용문이 되는 무슨 탑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용문이 그 있고 이건 좀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또 저기로 넘어가시네. 일단 좀 이따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올라가죠.
아, 이제 지금 백두를 있다. 예, 울주에서 백두를 있다. 여기 이제 조각공원 간절구 등대, 예, 등대입니다. 아, 이거 들어오시는 분인데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정무이다 보니까 버스길이 오지 않겠다. 그래 보더니 맨날 행사할 때도 내려서 올라오도록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나가보는 겁니다. 해공장이 부산해양공원에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 있고 앞으로 나가는 부산 방면이고 시청 방면 이리 되어 있네. 울산 시청 방향 그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밑에 부산 방면이고,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속 나가 봅니다. 간절구 공원대 불구 노점상 단서 구호천사 펜션 구호천사 펜션 이 뒤가 가면은 이거 이제 동네다 보니까 이제 버스길도 옆으로 나지 않겠나 싶어 제가 일로 왔는데 그냥 절로 안 빠지고 기후 위기 대응 교육센터 네, 교육센터입니다. 일단 거기를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넘어가고 언덕이니까 여기 해안길 갖고 가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여기서 한번 돌아봅니다. 간절곶 입구입니다. 예, 간절곶 입구. 여기 입구입니다. 아, 이 캐러반. 예, 캐러반이 나갑니다. 아, 캐러반. 거리야. 예, 캐러반입니다. 집체가 이제 완전. 아, 나 차 폭이 넓네. 비장소 주차장 여기 대형센터 기후위기 대응센터 여기 이제 마을도 많고 펜션도 많고 하니까 그냥 버스길이 보이지 않겠나 정류장도 길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크기 아들은 계속 간절히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큰다. 아주 해오겠다. 저는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저 마트 있고, 간절곶 마트. 아, 광양 마트도 나가네요. 한번 돌렸어요. 아, 저기 큰 도로.
여기 그 노란 것 같기도 한데 인도가와 여기가 별 차이가 없네. 저는 도로 막힌 마대로 예. 맞습니다. 대성마을 예.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이제 간들곳에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예, 처음 와다 보니까 아 그렇지 간들곳 있고 입구에 놨거든요.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간절고 있고 여기서 어디가 저 아 간절고 버스 어 버스 정류장이 옆에 있노. 아, 저기구나. 아, 여기네. 아, 여기네. 간절곶 정류장입니다. 예, 간절곶 정류장에서 저는 보니까 여기서 간절곶 정류장이 예, 간절곶 정류장이 여기입니다. 간절곶 정류장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남창까지 뭐 그리 멀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역까지 하여튼 버스가 두 대가 있습니다. 405번, 715번 남창까지 가면은 예, 남창 있습니다. 지난 비슷비슷합니다. 울산은 아, 똑같네. 아, 비슷합니다. 응, 남창 같네요. 715번 있고 405번 715번 두 개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타면 됩니다. 남창 둘 타면 됩니다. 네, 간질곶 1일 있고 네. 아 지금 여기에 여기 남창 여기 지금 간절곶입니다. 간절곶 앞에 그 도로변인데요. 4차선, 2차선 도로 버스 길입니다. 그러니까 간절곶 버스 타고 왔어요. 이러면 수군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극지운동 위주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버스 타고 이제 남창에 가서, 이제 남창입니다. 남창 가서 이제 동해선 타고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잘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까지 걸어가려면 이제 시간도 많이 느려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여기 마을이. 예. 간절곶 여기는 또 관광지니까 여기 관광지니까 여러 가지 지금 예약합니다. 간절곶 와서 정 중심으로 이렇게 쫙 나와버리면 큰 도로가 나옵니다. 간절곶 정 중앙으로. 그러니까 그 우체통에서, 소망 우체통에서, 왼쪽 편 길로 쭉 나오면은, 그 뭐 한 1km 나오면은 요 큰 도로변 나옵니다. 예, 거기 나오면 거기 이제 큰 도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남창 가면 되고요. 그 다음 남창 지나면은 그 다음에 뭐죠? 예, 그 남성 지나면은 울산 저까지 가쁘네. 윤리, 울주청, 예, 멀리 가쁩니다. 무조건 남창서 내려야 되겠네. 예, 남창서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남창 한 다섯 개 정도니까 이제 여기는 좀 시골로는 거리가 머니까. 예, 제가 이제 그걸 못 받는 사람은, 예, 그 뭐, 남창까지도 뭐, 예, 뭐, 예, 할 수 있는데. 예, 그 하지 않고 오늘은 그냥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남체육공원 덕신교 남창 훈련체육 덕신교 남창 고등학교 앞 남창 남창 고등학교 앞 남창 그렇습니다. 남창 고등학교 앞단 남창입니다. 간접옷 인출 대운산 대운암 계곡 잡개천 요골천 옹기마을 파리소 북포 울주 방구대 방구, 대운산 대운암 가지산 사계 신볼산 억새평원 네, 신부신 녹색당원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 715번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 남창우체국 앞에 내릴 거예요. 남창우체국에 내립니다. 남창우체국 내리고 우체국 앞에네. 내려가면 여기로 가면 됩니다. 아, 여기로 가면 됩니다. 예. 네. 네, 남창역에 갑니다. 저는. 예, 네, 남창역에 갑니다. 여 남창 남창역. 야, 일로 일로. 남창역 일로. 옹기종기 시장 여기로 맞네. 오늘은 장이 아니고 옹기종기시장 예, 통과합니다. 아, 그 저는 오늘 그 관절 곳에서 715번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 요금은 1500원인가 그렇고요. 요 남창 우체국 앞에 내립니다. 남창 우체국 앞에 내려갖고 지금 제가 이제 남창 옹기종기 시장 전문에 제가 한번 촬영을 했는데 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나가보면은 그 남창 옹기종기 요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그 남창역이 있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요, 제가 이거 통과했거든요. 예, 남창역, 요, 남창, 요, 시장이 제일 크다네요. 예, 오늘은 아니고 내일은 모레 38, 3일날, 8일날 옵니다. 38. 자, 남창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왼쪽입니다. 예, 네, 맞네, 남창역. 남창역입니다. 저, 기다릴 건데. 요거 아닌데. 예, 예, 저거 맞네. 예, 남창역 저 뒤에 저겁니다. 자, 남창역까지 왔습니다. 남창역까지. 남창역까지 왔습니다. 아, 보트 뛰어오노. 자, 남창역까지 왔습니다. 자, 남창역까지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역까지.